지난 시간에는 스트레스의 뿌리가 뭐냐? 스트레스 뿌리가 뭐예요? 조건적 사랑이 옳은 것이다 라는 생각이야.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러죠. 나도 인간인지라 왜 이기심이 없겠어? 그래서 인간은 이기심이 있고 욕심이 있는 것이 뭐예요? 당연하고 그게 정상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고방식으로부터 모든 스트레스가 나온다. 그 조건적, 그래서 그 자기중심적인 사랑, 이기심, 욕심. 뭐로부터 모든 경쟁심이 나오고 교만이 나고 시기 질투 모든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위선이 나오고 이제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스트레스다. 그래서 그 스트레스는 내 유전자를 끄고 결국 나를 노화시키고 그 다음에 나를 병들게 하고 죽게 하고 그게 정상이 아닙니까? 네, 정상입니다. 자, 그러나 그게 진실로는 정상이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그건 정상이 아니다. 라고 말해 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너희들이 조건적 사고방식으로 세뇌가 잘못되어가지고 지금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무엇이 되었다? 죄인이 되었다. 즉, 죄인이란 말은 그런 잘못된 생각을 옳다고 생각하는 변질된 생각이 변질된 사람을 죄인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도덕적으로 착해도 그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된 사람이에요? 변질된 사람. 그래서 철저히 조건적 원칙을 따르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라. 그래서 그거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 들어온다면 그 다음 문제는 내가 다 뭐예요? 하나님이 해결해서 부활시키고 영생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해줄 것이다. 라는 약속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우리가 약이라 그래요. 약. 구약. 신약. 그 약이란 말은 옛날에 하신 약속, 그 다음에 새롭게 다시 하신 약속. 그래서 성경책은 명령이 아니라 무엇이구나? 약속이구나. 약속. 성경이 약속이란 것만 여러분이 깨달아도 마음의 짐을 왕창 덜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 스트레스의 해결에 근본적인 답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무조건적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무조건적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야. 그렇죠? 이제 답은 이론적으로는 다 알아, 이제. 이론적으로 하면 스트레스 뭐 해결하는 거 문제 있어요, 없어요? 스트레스 뿌리가 조건적 사랑이니까 무조건적 사랑을 받으면 되지. 그럼 다 됐죠.
그러나 그게 현실적으로 뭐예요? 안 된다는 이게 이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현실적으로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자, 여기 이 놀라운 사진이 있어요. 지금 이 여자 빼빼 말라가지고 뼈하고 가죽밖에 없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앓고 있는 병이 바로 아노렉시아 너버사라는 병입니다. 우리 한국말로 하면 거식증입니다. 거식증. 음식을 안 먹으려고 그래요. 안 먹고 빼빼 말라버렸습니다. 저렇게. 근데 음식을 안 먹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게? 저렇게 빼빼 말라도 안 먹어요. 그리고 먹고 싶어도 안 먹어요. 그리고 먹고 싶지도 않아요, 별로. 그 원인이 뭘까? 원인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뭐가 그렇게 두려운 여자일까요? 살찌는 게 두려운 여자입니다. 네, 살찌는 것이 두려움. 네. 그러니까 먹기만 먹으면 살찔 것 같아서 안 먹는 거예요. 네. 요즘 이런 이 거식증에 걸린 젊은 여성들이 꽤 많습니다. 네. 저는 정말 아주 쇼킹하게 놀랐는데 여기에 어느 엄마가 딸을 데리고 왔는데 그 딸이 세상에 초등학교 5학년이야. 그런데 병 걸렸어. 안 먹어요. 먹었다 하면 어떻게 돼? 토해요. 먹었다 하면 소화가 안 되고 자꾸 미식미식거려서 또 올라와서 토해요. 왜 토해요? 먹긴 먹었는데 음식이 위장에 들어가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살찌면 두려워. 이 여성이 그런 살찌는 데 대한 그런 심각한 두려움을 가지게 된 원인이 뭘까요? 그래서 그 11살 먹은 그 초등학교 5학년 애가, 이게 병원에 아무리 데리고 병원, 그래서 병원에 입원도 시키고, 뭐, 아주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래도 안 낫거든요. 심각한 병입니다. 그리고 이게 잘못되면 나중에 죽어요. 네. 영양실조가 돼서 죽어버려요. 그 죽어도 안 먹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입에 뭐 음식을 쳐넣어도 토해버리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심각한 얘기. 네. 그래서 뭐가 달라져야 돼요? 이 생각이 달라져요. 두려움의 대상이 안 두려워져야 이제. 예. 그래서 이 여자는 뚱뚱해지는 것이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요즘 많아요. 그래서 그래서 살 조금 쪘다 하면 조금만 뭐 그래서 맨날 체중 계 무게 달아봐. 그래서 뭐 1kg도 아니고 뭐예요? 400g 더 쪘다. 어떻게? 그 두려운 거예요. 왜 그게 그렇게 됐을까요? 이제 이것도 여러분.
왜 이런 체중이 느는 비만에 대한 두려움이 이렇게 심각하게 나타나는가? 그래서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요. 여러분, 저게 두 여자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저쪽 편에 보이는 여자는 누구요? 자기예요, 자기. 같은 여자야. 그런데 이 환자가 자기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면 어떻게 보인다고? 저렇게 뚱뚱하게 보이는 거야. 자기 눈에는 뚱뚱하다니까. 참 못 말리는 병이요. 그렇죠? 어?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아니야, 너는 지금 빼앗고 가족밖에 안 남았잖아. 근데 자기 마른 게 안 보이는 거야. 자기는 저렇게 뚱뚱하다는 거요. 응? 체중계 제가 보면 36kg 밖에 안 나가는데, 자기는 지금 저 86kg라는 거야, 86kg. 응. 그래서, 체중계를 가지고 와가지고, 봐! 체중 한번 재봐! 그래서 이 여자가 올라서잖아요? 그럼 몇 킬로 나오게? 36킬로 나와요. 그럼 뭐라 그러게? 체중, 저울이 고장났다는 거야. 이게 못 말립니다. 전혀 이성적이 아니야. 이성적 판단이 완전히 마비된 거야. 근데, 다른 분야에서는 뭐예요? 다 합리적이요. 똑똑해. 공부 잘하고. 뭐. 근데 이 체중 부분에서는 완전히 뭐예요? 비이성적이요. 완전히 이거는 마시갔어.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이렇게 사람을 마시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암 환자로서 이 두려워지면 이게 문제가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 들어오는 것을 여러분이 강력하게 거부해야 되는데 그 두려워질라 그러면 어떻게 해? 온갖 막말하면 지랄 발광을 다 해야 돼. 노래를 부르든지 뭐요? 웃는 연습 하하하하 하든지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하든지 생명이 있다 화이팅 하고 그래서 활발하게 그 두려움과 뭐예요? 싸워야 돼요. 이 두려워지면 사람이 아주 비합리적으로 변질돼 버려요. 자, 그래서 오케이. 그래, 이 저울이 고장이 났다면 좋다. 그러면 다른 저울, 새 저울 갖고 올게. 그 새 저울 또 갖고 와서 또 해보니까 뭐예요? 또 36kg야. 또 뭐라 그러게? 이것도 고장났다는 거야. 자기가 거울에 비춰보면 아는데 왜 그러냐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다른 부분에서는 다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똑똑해. 근데 이 체중 부분에만 이게 안 되는 거야. 왜 그럴까요? 왜 이 체중의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게 두려운 문제가 됐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한번 꼬박꼬박 따져서 가봅시다. 우리가 두려워지는 것이, 두렵게 되는 것이 주로 뭐 때문에 두렵게 됩니까? 제일 중요한 것을 어떻게 잃어버릴까봐 두려운 거야. 중요하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잃는다는 데 대해서는 두려움이 별로 뭐예요? 없어요. 저도 옛날에 두려움에 한번 사로잡혀봐서 잘 알아요. 제가 미국에서 옛날에 병원 개업을 하면서 살 때 참 돈 잘 벌었습니다. 돈이 막 들어오는데요. 주체를 못 하겠어.
그래서 뭐 부동산도 투자하고 주식 투자도 하고 막 막 벤츠 차를 두 대나 사고 막 캠핑 차도 사고 막 뭐 막 안 사는 게 없어. 막 돈 있으니까 막 모든 걸 다 사겠대. 보트도 샀으니까 이러고. 네, 받았대. 보트도. 참 호화찬란하게 살았죠. 그렇게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호사스럽게 살아보니까 이 돈 맛에 뿅 가더라고 사람이. 너무너무 좋아. 그렇게 너무너무 좋으니까 벤츠 뭐 큰 벤츠도 사고 그다음에 또 조그만한 벤츠 있어요. 그게 사실 더 비싸. 그래서 뭐 기분 내키는 대로 이거 타고 싶으면 이 차 타고 저 차 타고 탁 하는데 너무 좋은 거야. 그 좋다 보니까 갑자기 겁이 나더라. 이게 너무 좋아. 너무너무 좋아. 뭐가? 돈이. 돈이 너무너무 좋더라니까. 그게 또 막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여러분 제가 기고만장해져가지고 기고만장해져가지고 친구들을 우리 집에 다 모아가지고 이제 술 파티를 하는 거야. 술 파티를 하면서 제가 우리 친구들 보고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지금 돌이켜 보면 미친 소리를 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뭐라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이런 말까지 했다고요. 야, 내가 나중에 뭔가 일이 잘못돼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돼가지고 중고차를 타고 댕겨야 될 형편이 된다면 나는 죽어버려. 아, 새 차가 아니고 무슨 차면? 중고차면 죽겠대. 그 새끼 미쳐서 안 미쳤어? 그렇게 미쳤어. 응, 되돌아보면 참 부끄럽기도 하고, 그거를 말이라고 뭐예요? 했다는 사실이 놀라워. 여러분. 그런 말을 한 놈이 이제 결국은 한국에 와서 차가 필요해서 5년 된 중고 카니발을 타고 댕겼다고. 그는 중고 카니발이 그 소리가 너무 덜덜거려 가지고 그거 한 5년 타다가 지금 바꾼 게 기아 소렌토야. 아시겠죠? 그건 새 차예요. 근데 그게 말이 돼요? 내가 중고차 탈 만큼 경제적 여유가 없어졌다면 나는 안 산다 이거야. 난 죽어버릴 거예요. 뭐 우리 그 말할 때 술도 좀 취했고 우리 친구들도 막 하하하 그랬을 거예요. 그냥. 근데 그때는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중고차 그거 뭐 타고 무슨 재미로 사냐 이거지. 그때는 살 맛이 뭐 때문에 나는 거예요. 크, 벤츠. 자, 이제 그게 무슨 맛이라는 거예요? 막 돈 맛 또는 지잘난 맛입니다. 그렇죠? 자, 나는 이런 놈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거 없어지면 나는 다 무너져.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돈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렇게 이제 돈 벌어가지고 호사스럽게 사는 것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잡념이 잡생각이 탁 들어오냐면 이제 잡신이 넣어주는 거죠.
너 죽음은 끝이야. 그래. 뭐죠? 내가 이렇게 돈 잘 벌고 호화스럽게 잘 살다가 참 돈 많으니까 좋더라고요. 세상에 뭐 아무리 비싸도 맛있는 식당에 뭐요? 가서 뭐 맛있어. 그럼 막 술도 막 최고로 비싼 거 막 와인 막 이래 가지고 막 그 소위 뭐를 누리는 거? 쾌락을 누리는 것이 그렇게 좋더라고. 지금은 쾌락하고는 거리가 멀어졌죠. 그렇죠? 지금 뭐 차도 뭐 그렇고.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죽으면 안 돼. 그렇죠? 죽으면 돈 벌어도 뭐예요? 아무 소용도 없어. 그러면 내가 가장 그 당시 상황으로서 죽을 가능성이 제일 많은 경우가 어떤 경우예요? 암 걸리는 경우예요. 그 딱 이제 암 걸림부터 그치. 뭐를 잃어버릴까봐 그 화로운 그 좋은 돈과 쾌락이 제일 중요했으니까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야. 예. 네. 그래 가지고 그때부터 그래 암 걸리면 내가 지금 아무리 돈 많이 벌어놔도 소용없잖아. 그래서 제가 암 공포증에 걸렸어. 암 공포증에 걸리니까 처음에는 뭐 이럭저럭 조절이 좀 되다가 한 달 지나니까 정신없더라고요. 밤에 잠이 안 와 이제 내일 검사를 한번 해볼까? 지금 대한민국에 많은 사람들이 뭐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런 암 공포증으로 살고 있고, 그래가지고, 건강검진 받기가 뭐예요? 두려워서.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 갑자기 난데없이 암 공포증이 와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무슨 일까지 있었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영 웃기는 짓을 해. 제 정신 없는 짓을 해 하게 돼요. 뭐 무슨 짓을 하게 됐냐고 하면, 그 당시 우리 애들 엄마가, 애들 엄마가 무남 동녀 외동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무남 동료 외동딸을 이제 이 의사한테 시집 보내서 미국을 보내고 나니, 그 우리 장모님에게 제일 중요한 게 누구요? 그 딸이야. 그 딸이야. 그러니까 이 장모님은 그 딸 때문에 두려움이 너무 많아. 그 이 세상이 다 이래 두려움으로 살고 있어. 그러면 딸이 잘못되면 안 되잖아. 그러면 딸이 잘못되고 안 되고는 누구 손에 달려 있는 거요? 이서방 손에 달려 있다고. 사위 손. 그렇죠. 그러니까 사위가 잘 되면 딸이 잘 되는 거고, 사위가 뭐요? 못 되면 딸이 잘못되는 거고, 사위가 교통사고로 죽어버리면 딸은 망하는 거고, 이 사위가 어떻게 되냐에 대하여 따라서 딸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라. 그러니까 맨날 어디로 가야 불안하니까 점쟁이한테 가서, 가서 점을 치면 점쟁이들은 허튼 소리를 하는 거야. 이번 9월 달에 사위한테 애군이 올 수 있다. 그러면 또 막,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이제 점쟁이 뭘 써줘? 부적을 써주고, 돈 주고, 그 부적을 이제 미국으로 보내는 거야.
제가 그 부적을 자주 받았는데 다 뭐예요? 다 찢어서 쓰레기통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암 공포증이 딱 걸리고 나니까 이거 못 찍겠더라고. 웃겨 내가. 내가 나를 봐도 상구야. 너 제정신이야? 제정신이 아니야. 제정신이면 뭐예요? 찢어서 버려. 아이고 참. 왜 이런 걸 돈 써가. 그것도 아무 부담 없이 버렸는데 이제는 그거 버렸다가 암 걸리는 것보다 안 버리고 암 안 걸리는 게 좋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 거야. 참 웃기대요. 그거를 보면서 또 나는 또 뭐라고 생각해요? 그러고 있는 상구를 향하여 또 상구가 뭐라 그래요? 너 참 한심하다. 그래도 뭐예요? 어쩔 수가 없어. 그만큼 두려움은 인간을 어떻게 만들어버려요? 바보로 만들어버려요. 완전히 비합리적으로 만들어버려요. 이게 얼마나 비합리적입니까? 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두려움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야. 그렇죠? 그러면 이 여자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네? 아. 몸매야 몸매. 왜? 왜 몸매가 그렇게 중요하게 되어버렸을까? 저 몸매가 없어지면 자기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됐어? 왜 다른 것보다 이 몸매가 그렇게 중요하냐? 얘는 어릴 때 그런 지극한 엄마나 아빠로부터 뭐예요? 사랑을 못 받으면 자기가 딸로서 그냥 조건 없이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체험해 본 일이 뭐예요? 없으면 이제 불안해집니다. 그러면 뭔가 있어야 돼. 근데 어릴 때부터 친척이나 주위 사람들이 쟤는 어려도 몸매가 이뻐. 자꾸 이런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몸매가 이뻐야만 관심을 끌 수 있는 거지 어떤 사랑을 받아보지는 뭐예요? 못했으니까. 몸매가 이쁘든 말든 하여튼 뭐예요?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부모로부터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릴 때부터 내가 몸매를 잘 유지해야만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를 좋아한다. 딱 이렇게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막 뭐를 먹는 것도 마음 놓고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살찔까 봐. 그러면 그런 두려움을 넣어주는 것은 바로 무엇이요? 그게. 그러니까 이 철저히 조건적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두려워지는 거예요. 즉 뭐냐 하면 내가 우리 외할머니는 나 상구를 나를 공부 못해도 사랑하고 또 뭐예요? 내가 못생겨도 뭐예요? 우리 외할머니는 나를 사랑한다. 이런 사랑을 받아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뭐예요? 공부 잘해야 사랑하고 피아노를 잘 쳐야 사랑하고 서울대학 붙어야 사랑하고 이런 철저히 조건적 사회가 되면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두려움이 많아지게 돼요. 그래서 내가 취직 시험에 안 붙으면 뭐예요? 사람들이 나를 괄시하고 멸시하고 다 해서 다 지금 두려워. 응. 그러니까 그건 그 두려움이란 것은 두려움의 뿌리가 뭐예요? 결국 조건적 사람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스트레스, 이제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여자가 바로 제정신이 돌아오려면 결국 뭐를 차려야 돼? 정신을 차려야 되고,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결국 어떻게 하면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예요? 아, 무조건적 사랑에 하나님이 나를 뭐요? 내가 어떤 상태에 있거나 상관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가슴에, 그런 생각이 가슴에 탁 뭐예요? 와닿는 순간이 있어야 낫습니다. 아시겠죠? 아, 그래서 이거 참 고치기 힘들어.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병이 낫기 위해서는 결국은 누군가가 나를 또 하나님이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구나. 자, 그걸 알고 나면 이런 두려움이 많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은 뭐다? 사랑이다. 그래서 무서워지면 누구 품에 가야 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품에 가야 돼. 나를 미워하는 사람 품에 가봐야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진짜 이게 중요한 것이요. 여러분, 이런 말할 수가 없어. 그럼 이상구의 그 암 공포증, 이 여자의 저런 거식증, 그 다음에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들은 또 뭐예요? 공황장애가 있어 그렇죠? 대충 두려워도 조절이 됐는데 이제는 그게 조절이 안 돼. 어느 한계점이 딱 지났다 하면 뭐예요?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주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숨도 차고 막 밥도 못 먹고. 자, 이런 것들이 다 두려움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자원에서는 뭐예요? 암이 퍼질까? 그 두려움. 그래서 전혀 괜찮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는 두려움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 사로잡힌다고 말하죠. 자, 그래서 결국은 제가 지난 아침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모든 것들이 스트레스로 나타나는, 뭐 두려움도 결국은 스트레스의 한 분야에 불과하죠. 그런데 결국 이런 스트레스로 나타나는 이런 여러 현상들은 결국은 제가 아까 장난감 빼앗긴 5살짜리 아이 얘기를 했듯이 결국 그런 스트레스는 어디서 해소가 되는 거다?
무조건 사랑 안에서 해소되는 그거를 우리가 한번 정확한 이제 그 원칙 안에서 한번 이런 문제를 한번 한번 보기로 하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사진을 보셨습니다. 이거 저 일란성 쌍둥이 그렇죠? 애들이 둘 다 똑같은 외부적 환경에서 똑같은 엄마 밑에서 일란성 쌍둥이로 태어나서 유전자는 똑같으나 일곱 살이 돼서 얘는 우울증에 걸려버렸어. 똑같은 환경에서도 달라질 수 있어. 무엇에 따라서? 내면의 뜻에 따라서. 그래서 엄마가 한 1년 전에 심한 감기 몸살로 얘들 한 2주 동안 밥을 못 해준 결과. 쟤는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했다. 사랑하는 분이다. 그때 밥 못 해준 것은 우리 엄마가 뭐예요? 아팠기 때문이다. 그 진실 그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얘는 뭐예요? 우리 엄마가 그때 밥 안 해준 거 보니까 우리 엄마는 사실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한 내 마음속에 어떤 뜻을 품고 있느냐. 그러니까 엄마, 우리 엄마는 진짜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나니까 얘는 쟤보다 어떻게 되는 아이가 될까? 더 불안할까 아닐까? 더 불안하죠. 엄마가 언제 우리를 버릴지 모른다. 이제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은 다 사실은 엄마는 이 쌍둥이 둘 다 똑같이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우리 엄마는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얼토당토 않는 거짓 생각을 넣어주는 존재는 바로 누구요? 거기서 진리의 영이 아닌 거짓의 영. 그게 잡신이다, 이 말이야. 악령이다, 이거죠. 그래서 악령들은 이 세상에서 진짜 모든 사람에게 여러 가지 형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여자의 거식증도 누가 하는 짓이요? 그것도 악령이 하는 짓입니다. 자, 저는 여러분, 저는 제가 일곱 살 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가 1950년입니다. 제가 1943년생이니까 1950년에 제가 일곱 살 된 거죠. 그때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1950년은 무슨 해요? 6.25 전쟁이 터진 그래서 부산이 막 난장판이었습니다. 서울서 피난 온 사람들이 막 길에서 자고 막 이럴 때. 참, 먹고 살기 힘들 때였습니다. 아시겠죠? 진짜로. 그 뭐, 한국 사람들이 다 돈이 없어서 그때 너무너무 가난한데. 근데 우리 외할아버지가 너무 보기가 안 돼가지고, 이제 뭐, 모아놨던 돈 조금 해가지고, 우리 어머니한테 줬어. 그 우리 어머니가 뭘 했냐면, 그 당시에 보따리 장사란 걸 했습니다. 보따리 장사는 뭐예요? 돈 조금 하고 보따리만 하는 짓은 돼. 그래서, 새벽에 이제 나가서 어디를 가냐면은, 가냐면, 그럼 그 유명한 시장 부산에 국제시장, 예, 그 영화에 나온 국제시장. 그래서 국제시장 가가지고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물건을 싸게 사, 아시겠죠?
뭐 칫솔, 뭐 빗,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머리핀, 뭐 이제 이런 거 재주구한 거 사가지고 이제 보자기에 싸가지고 뭐예요? 머리에 이고 가정 방문을 하는 거예요. 응. 얼마나 고단하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요즘 말로 하면 모바일 편의점이지. 그 초콜릿도 있고 뭐. 그러니 새벽에 나가셔 가지고 밤늦게 돌아오신 거예요. 참 먹고 살기 힘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7살밖에 안 됐으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줄을 잘 몰랐어.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는 집에 없는 거야. 그래서 쟤처럼 제가 어떻게 생각할게? 우리 어머니는 나를 뭐요? 버렸다고 생각했다고. 사실은 버린 게 뭐요? 아닌데. 그거는 버렸다는 건 진실이 아니에요. 그건 거짓이야. 그 거짓 생각을 내가 왜할수 있겠어? 우리가 그런 완전히 거짓말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할수 있는 이유. 그게 악령이다, 말입니다. 악령이 나한테 속삭여. 너 엄마, 너 사랑하잖아. 너 버렸어. 내가 그걸 선택하고 받아들이고, 받아들이면 내 유전자 꺼지기 시작한다고. 그럼 우울증 걸려 안 걸려? 그 다 꺼진다고. 우리 엄마는 날 버렸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기운도 하나도 없고, 밥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나 어쩌다가 이렇게 버림을 받았냐. 그 우울증을 병원 가면 낫게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돼야 나아요? 어떻게 돼야? 어떻게 돼야 나아요? 아니, 뭐, 저 충분히 대답하실 수 있잖아.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뭐예요? 내가 알게 되면 낳는 거야, 그거. 얘가 낳는 것도 뭐, 어떻게 나와요?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거 하면 놔버려요. 그게 병이란 게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원인으로 걸린 병을 자꾸 약으로 치료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그 저변에 깔린 원인은 다 영적인 원인인데. 제가 우울증이 났습니다. 어떻게 났게? 어떻게 났는지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자, 여기 성경에 보면,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 아주 짧은 두 줄밖에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는 얘기예요. 자, 마태복음 8장 14절하고 15절, 바로 두 줄밖에 없어. 여기 이제, 예수께서 베드로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셨다. 베드로 장모가 열병에 걸렸대요. 열병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병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이 열병이란 병은 심각한 병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폐혈증입니다.
폐혈증이란 말은 피가 부패하는 병이야. 그러니까 혈액 속으로 병균이 들어가서 혈액 속으로 들어오면 심각해. 그래서 대부분 죽어요. 폐혈증 걸리면.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폐혈증 걸리냐면 면역력이 지극히 약화된 상태. 그러니까 요즘 폐혈증 환자가 폐혈증이 제일 잘 걸린 환자들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뭐를 한 사람? 항암을 한 사람들이요. 그래서 면역력이 완전히 파괴되면 그 다음에 폐혈증 또는 폐렴 이런 게 걸려요. 그래서 암으로 죽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런 병으로 죽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 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럼 베드로의 장모가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부예요. 그 갈릴리라는 그 동네에서 고기 제일 잘 잡는 어부예요. 뭐 거기서 그 갈릴리라는 동네는 먹고 사는 수단이 어부가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부 베드로는 아주 잘 나가는 어부였어. 그래서 이 베드로 장모는 아주 폼 잡고 살았습니다. 왜? 아, 사위가 뭐예요? 고기 제일 잘 잡아. 그래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장모 보고 당신은 참 좋겠어. 그렇게 사위를 잘 봐가지고. 그 장모가 베드로 장모가 면역력이 다 떨어져가지고 폐혈증이 걸렸어. 왜 면역력 떨어졌겠어? 스트레스를 되게 받은 거요. 누구 때문에 받았게? 베드로 때문에, 사위 때문에. 왜? 사위가, 그 어부가 배를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요? 배하고 뭐야? 그물을 버리고, 아, 예수를 따라다니는 거라, 이게. 근데 그 당시 말로 하면 미쳤어, 안 미쳤어? 미쳤어요. 그러니까 딸이 맨날 징징 우는 거야. 쌀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장모 열 받아, 안 받아? 열 받죠. 그런데, 저는 그 베드로 장모의 심정을 잘 압니다. 왜? 제가 그렇게 돈을 잘 벌고, 그렇게 호화롭게 살다가, 갑자기 뭐예요? 베드로처럼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누가 병 났겠어? 우리 어머니 병 났어. 응? 우리 어머니 병 났어. 병 나가지고 우리 어머니는 저한테 편지만 하면 나는 하나님을 저주한다. 왜? 우리 이 귀한 아들을 뭐예요? 미치게 만들었으니. 돈 잘 번 병원 때려치우고 뭐 한다고 하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뭐예요? 뉴스타트 한다고 이렇게 웃기는 일 아닙니까?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제 심정을 이해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쳤어, 이 아들이 갑자기. 그래서 우리가 집안이 친척이 아주 많아요. 많은데 그 당시에 제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하고 뭐 이제 해군 군의관을 가 있고 이럴 때 우리 친척 중에 제일 누구를 본받아야 되냐? 누구게? 상구형, 상구 오빠야. 엄마, 소위 요즘 말로 롤 모델이지, 그렇죠? 상구 형님 하는 대로만 따라라. 상구 오빠가 시키는 대로. 근데 제가 뉴사 딱 시작하고부터는 어떻게 됐게, 친척들이. 절대로 상구 오빠 말 듣지 마라, 이렇게 돼. 미쳤다, 이렇게 돼. 세상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렸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뭐예요? 미치는 거지. 유전자 다 꺼지는 거지.
그때 저도 참 괴로웠어요. 그래서 그 참, 제가 어머니 고생을 많이 시켜드렸어.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어릴 때 그렇게 우울증에 걸렸어. 자, 이제 이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 장모가 사위보다 더 미운 건 누구요? 예수지. 예수가 안 나타났더라면 뭐요? 고기 잘 잡고 잘 살고 있을 사위인데, 아, 이 젊은, 목수가 하나 턱 나타났더니 말이야. 이게 집안이 이제 완전히 막, 배를 버려버렸으니까 세상에 배를. 그러니, 여러분, 열 받아, 안 받아? 그러니까 면역력이 다 떨어져 버린 게 유전자 다 꺼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베드로 장모가 이렇게 폐혈증에 걸리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하루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예수님, 우리 장모님이 지금 다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 장모는 가는 데마다 누구 욕을 했게? 예, 우리 어머니가 나는 예수를 저주한다고 했듯이 그랬을 거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도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을 여자지. 그렇죠. 왜?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자도 뭐 사랑해야 하네. 자, 그래서 베드로 장모가 이렇게 폐혈증이 걸렸는데 예수님이 찾아갔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그 베드로 장모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다. 그렇게 예수를 미워하던 여자가 예수님 수종을 들게 됐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런 일이 저한테 그 당시에 일어났습니다. 저는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참 왔다 갔다 하다. 그래서 아마 한 몇 개월 지났을 거예요. 근데 어느 초겨울 날 밤, 제가 자다가 이불을 찬 것 같아. 그러니까 죽긴 죽고, 이제 이불을 좀 어떻게 끌어 당겨서 다시 덮고 자야 되는데, 또 그러기는 뭐요? 너무너무 졸려서 싫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뭐요? 움츠려서 자고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이불이 어떻게? 이불이 싹 와서 덮여. 그 저는 꿈인 줄 알았어요. 야, 꿈에 내가 추웠는데 꿈에 누가 와서 이불을 뭐요? 다시 덮어주는 거. 그 누군지 모르고 어떻게 내 혼자 생각해? 어떻게 이불이 그렇게 혼자서 그렇게 나를 덮어줄까? 참 이상하다. 이러고 이제 따뜻해서 좋다. 그리고 이제 자는데, 예. 네. 자, 예수님은 베드로 장모한테 와서 어떻게 했어요? 손을 만졌어. 우리 어머니도 제 손을 만지더니 머리를 이렇게 썼다. 그 어머니인 줄 몰랐지. 근데 그 손길이 너무너무 좋게 안 좋게. 너무너무 좋아.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걸 제가 느끼겠더라. 근데 그걸 어머니라고 생각을 안 했어. 자,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의 손을 만졌어. 정말 사랑으로 손을 만졌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이 베드로 장모에게 전달이 되나,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생명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 유전자 켜질까, 안 켜질까?
그래서 이제 면역세포 유전자 켜지는 거예요. 켜지니까 이제 면역세포들이 병균 죽이는 면역물질을 더 많이 생산해가지고, 그래서 병균을 자꾸 죽이니까 열이 어떻게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 열이 조금씩 떨어지니까, 여러분, 열이 막 40도 이렇게 하면 정신이 없습니다. 혼수 상태 비슷하게 막 헛소리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열이 조금씩 떨어지면 제정신이 조금씩 돌아와요. 배도 장모도 그랬겠죠. 그래서, 누군지 모르지만, 누군지 나를 얼마나 이렇게 사랑하는지, 이 베드로 장모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누군가가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면서 그렇게 부드럽게 손을 만져준 일이 뭐예요? 처음이야. 그러면 정신이 들기 시작해요. 근데 상구는 어떻게 되었냐 하면, 어머니가 머리를 써도, 참, 누군지 모르지만 나를 참 사랑하는구나.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은 엄마한테. 예. 그러니까 이제 방이 캄캄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꿈꾸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제 뺨을 이렇게 그러다가, 너무너무 좋다. 우리 엄마가 이렇게 나를 사랑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베드로 장모도, 열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누군가가 자기 손을 만지고 있다는 것을 뭐요? 느끼기 시작해서. 그래서 정신 조금씩 들어서 눈을 열고 하니까, 누군지 모르지만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는 눈으로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다. 누군지 모르겠어. 예. 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있는데, 여러분, 갑자기, 하는 흐느끼는 소리가 나면서, 제 뺨에, 뺨이 뜨끈해져요. 뭐요? 우리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어. 아들이 너무 불쌍했어. 뜨끈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 그 눈을 떠서 누군가? 세상에 그게 누구요? 그게 우리 엄마야.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했던 그 엄마야, 바로. 베드로 장모도 정신이 점점 맑아지면서 눈을 떠서 보니까 이제 그 어떤 남자가 자기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자꾸 윤곽이 뚜렷해지면서 보니까 누구요? 자기가 그렇게 욕하고 씹었던 예수야. 그 예수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도 그렇게 사랑스러운 눈으로 자기를 본 사람은 뭐예요? 없어. 그 예수의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왜 우리 사위 베드로가 이 예수한테 뿅 가가지고 백거정 부리고 따라댕기는가를 뭐예요? 깨닫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베드로 장모도 싹, 이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 내가 그동안 그렇게 욕을 하고 중상모략하고 씹었는데도 불구하고 조건 없이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하는구나.
이러니 우리 사회가 이 사람을 안 따라댕길 수가 없구나. 그래서 그날 이 베드로 장로도 예수의 무조건적 사랑을 처음으로 느끼면서 생각이 어떻게 확 변했어. 그러니 꺼졌던 유전자 어떻게 될까? 확 켜졌지. 그러니까 싹 나가지고 사회하고 같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네. 아시겠어요? 제가 그,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네? 라는 것을 느끼면서 그 순간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우리 엄마가 나를 안 버렸어. 우리 엄마가 나를 뭐요? 사랑한다고 황홀할 듯이 기뻐. 그래도 너무 졸려가지고 우리 엄마도 피곤하니까 잤고 저도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우리 엄마는 벌써 나가시고 없어. 이상구 우울증 어떻게 될게? 그 다음부터 그날부터 딱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해. 여러분, 자, 이런, 그러니까, 이 여자도, 이 거식증에 걸린 여자도, 그걸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죠? 근데, 11살짜리가 왔다 그랬죠? 요게, 얼마나 총명한지, 그 엄마가 데리고 왔어요. 앉아서 제 강의를 꼬박꼬박 들어. 주로 11살짜리는 강의 잘 안 듣습니다. 아시겠죠? 앉아서 핸드폰이나 만지고 뭐 이러고 있는 거지. 그 여기 딱 듣고, 그 제가 얘기하는 하나님을 뭐예요? 딱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 엄마도, 그 애 엄마도 이제, 이 뉴 스타트로 자기 딸이 뭐예요? 그래서 그 엄마도 옛날에는 맨날 공부 못한다 그러고 맨날 그렇게 조건적으로 철저히 키우다가 그래서 저하고 이제 상담을 했죠. 얘를 예수님처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라. 그래가지고 얘도 이제 제가 이제 부정적인 나쁜 생각이 들어오거든. 예, 기도하고 정신님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걸 다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1부 하고 2부도 하고 해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네, 계속 하다가 이제 완전히 다 놔버렸어. 아시겠죠? 네, 완전히.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도 나를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엄마도 이제 바뀌어가지고 정말 무조건적 사랑을 주고 그렇게 되니까 얘는 뭐예요? 사람들이 나를 아무 조건을 따지지 않고 내가 뚱뚱해졌다고 해서 나를 미워하지도 않을 거야. 그렇게 이제 마음의 안정을 가지게 되니까 그런 문제가 거식적인 문제 싹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은 아무리 거식증과 같은 이런 문제 또 이 여자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두려워. 그런데 이거를 정신 잡신, 성령 악령, 무조건적 사랑, 조건적 사랑 이 원칙을 모르면 이 환자 본인 자체는 어떻게 할 게 있어요, 없어요? 할 게 없죠. 아무것도 못 해. 그래서 이 영적인 원칙을 이해를 하게 되면 내가 기도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찬송도 부를 수 있고, 네. 네. 또 뉴스타트 강의를 다시 들으면서 하나님은 나를 역시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또다시 재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서 유전자의 회복이 다시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공포증들은 해소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제가 암 공포증 얘기는 막 오늘 시간이 없어서 못 하겠는데, 그것도 결국은 제가 이 부적을 지갑에 넣어서 댕겼다고요. 세상에. 그 제가 인생에 참 부끄러운 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중고차 탈 때 되면 죽어버리겠다는 한 말 한 거 하고, 암 공포증 때문에 뭐예요? 부적 넣어 댕긴 거. 부적 넣어 댕기면서 내가 이 웃기는 놈이야, 이 자식이. 미쳤어. 그건 어쩔 수가 없어. 그러면서 내가 이 부적보다는 좀 뭐예요? 믿을만 한 거를 믿지. 어떻게 내가, 이 적어도 이 이상구라는 내가, 어떻게 부적을 넣어서 댕길 수 있냐, 이거지.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가, 아, 하나님이라도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진짜 있다면, 뭐예요? 믿겠다. 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거야.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내 모르겠다. 그래서 있으면 나한테 있다고 좀 말해달라. 그 기도를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왜? 사람들한테 물어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겠더라고요. 어떤 사람 뭐 있다 할 거고, 어떤 사람 뭐요? 없다 긁겠는데 누구를 선택해? 그래서 황당해서 있는데 어떤 생각이 탁 들어오냐 하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정신이 번쩍 든다는 거죠. 탁 들어오면서. 사람한테 물어보지 말고 하나님한테 물어보라 이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 어떻게 물어볼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 정신님이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있다고 일단 뭐예요? 가정하고 한번 해봐라. 그래서 제가 일생일대쯤 맨 첫 기도를 어떻게 했게? 내가 가정하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이러고. 그래서 내가 지금 가정하고, 근데 하나님이 있다면 나는 믿을 거고, 없다면 뭐예요? 뭐, 대답 안 하면 없는 걸로 하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아, 하나님이 있구나 하는 걸 제가 알게 됐어. 그걸 알고, 이야, 이제 하나님께 맡기면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 순간에 뭐예요? 지갑에서 부적을 꺼내가지고 찢어서 쓰레기통에 탁 던지자 공포증이 어떻게 됐게? 싹 없어졌습니다. 아주 그렇죠. 아, 이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이상구라는 사람처럼 그렇게 따지기를 좋아하고, 그렇게 합리적이고, 그렇게 현명하고, 그래도 영의 역사에는 할 수가 뭐예요? 없어요. 그 인간은 영에 대항할 수가 없어. 그래서 악령에 대항해가지고 극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결과입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고, 그 생명은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유전자를 돌보시고 계십니다. 아주 좋습니다.